중 평촌청 백영고등 많은 학교에 체육관을 설립했습니다.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함이며 여러분과의 아들들, 딸들에게 좋은 교육을 주기 위함입니다. 정의로운 후보 박원장 2호 1번 김재성 후보였습니다. 여러분과 아들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참여할 깨끗하고 정의로운 후보 그것은 바로 이 역에 있는 바로 박원장 2호 1번 양보하고 아, 국회의원 의견의 엄마입니다. 네. 카메라 앞에서 네. 뭉클합니다. 아들 거 뺏어왔을지도 몰라요. 아 지금 추우실 것 같은데. 아.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그냥 응원만 주고 싶으실까? 저희는 압니다. 박수신다고 해서 그게 다 우리가 잘해서 주는 거 아니라는 거 압니다. 더 반갑습니다. 더 발전하라고 무조건 더 키우라고 주시는 박수인 거 잘 압니다. 이렇게 자기를 아는 정치인들이 모인 집단 2호 1번 더불어민주당입니다. 감사합니다.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국민다워질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내는 선거입니다. 민생을 살리는 선거입니다. 고맙습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어떤 분인지 제가 볼게요. 아, 예쁘지요, 여기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처럼 보이지 않아요. 열 분의 행복을 책임져야 되는 무한한 책임감으로 느끼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다 있습니다. 아, 이제 원로 정치인 다 하신 것 같은데. 국민 응원 받게 해주셔서 선생님 감사하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사명이 없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으로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. 민주세력의 철학자 역시 누구보다 분명하게 자, 이재명 의원님 우리 그 서울의 소리와 또 구독자분들이 아, 이재명 의원님 출석 너무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응원 드리려고 꼭 전해달래요. 전해드렸습니다. 네, 하세요. 네, 전해드렸습니다. 일하는 정치입니다. 1번입니다. 대한민국 국회를 일하게 만드는 분 1번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